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.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.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. 다시 말해,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무에 얽혀있는 경우를 말하죠. 사적 이해관계자란 가족 또는 가족관계자, 그리고 공직자 임용 전 2년 이내 재직 또는 함께했던 개인, 법인, 단체 등을 말합니다. 그렇다면 이해충돌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?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 금지 행위 5가지, 이렇게 총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.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는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, 제한 및 금지 행위 5가지는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말합니다.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, 모든 선의 근원이요, 덕의 바탕이라고 말했죠. 과거나 현대나 청렴은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.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흥시가 앞장서겠습니다.